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22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주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사제품을 받고 난 후로 제 이름 석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늘 신부님으로 불립니다. 부모님에게조차 제 이름은 거의 금지어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 제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는 그룹이 있습니다. 효준아, 주길 축하한다 라는 가벼운 인사말부터 효준아,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와 라는 경고성 발언에 이르기까지 자유자재로 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동기 신부님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들과 만나는 자리가 편한 이유는 그들이 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뒤에 혹은 이름 없이 사용하는 존칭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따뜻하지만 또한 그만큼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일 뿐이고 그 무심한 존칭의 거리만큼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 그녀를 멈춰 세웁니다. 그녀를 일깨웁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만큼 하느님은 나와 가깝고 그만큼 하느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느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의정부 교구 김효준 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